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백종원입니다. 전 많이 남았죠? 명절 지나고 나거나 아니면 뭐 전 특히 요즘은 전집들이 많아서 전 먹으러 갔다 막걸리 먹 막걸리다 전 한 잔 전 먹자고 갔다가 보면 전 많이 남습니다.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싸달라고 그래갖고 오시면 그 다음날 진짜 그 다음날 아니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추석이나 명절에 남은 전 그 다음날 아니라 비닐이나 아니면 팩에다 넣어서 꽝꽝 얼려놓으세요. 그거 찌개 막 끓여 먹으면 되게 맛있다. 그래서 오늘은 전 갖고 끓일 수 있는 전찌개 알려드릴게요. 이게 전찌개 양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소량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만약에 대량이면 냄비나 간하는 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뭐 이렇게 전 이렇게 남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전찌개를 할 때 제일 기본이 뭐냐면 무가 좀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무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무가 만약 있으면 우선 이거부터 해보세요. 무를 약간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무국 끓이는 정도로 해서 무를 먼저 넣고 국물을 낸 데다가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냄비에다가 무를 넣으시고 근데 만약에 무가 없으면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만약에 무가 있다는 가정하에 무를 쌀뜨물을 좀 부어서 무를 먼저 끓이세요. 이렇게 냄비 한 반 정도만. 근데 전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전이 많으시면 전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전을 한꺼번에 다 끓여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쓰세요. 쓰시고 남겼다가 또 쓰시면 되죠. 못하러 그걸 한 번에 이거 하면은 나중에 한번 드시고 나면 아 아깝다 이걸 왜 다 했지 생각 드세요. 저를 믿고 먼저 이렇게 무를 만약에 무가 없으면 이제 재료를 먼저 준비해서 냄비에다 차곡차곡 싸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요 정도 냄비면 두 사람 정도 먹잖아요. 이 정도 냄비에 내가 김치찌개 끓이면 두 개 먹겠다, 둘이 먹겠다.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정도 냄비에 라면을 하나, 두 개? 그렇죠? 라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정도 냄비에 두 개 라면 끓여서 둘이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냄비면 2인짜리 됩니다. 그러면 2인짜리건 4인짜리인 거면 4명이면 어떻게 할게요? 4명이면 라면 4개 끓일 냄비겠죠? 그렇죠? 그럼 그 냄비를 기준으로 냄비에 딱 아무것도 안 넣고 찌개만 넣어서 전만 넣었을 경우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면 딱 됩니다. 그 냄비에 꽉 차면 이건 찌개가 아니라 조림이 돼버려요. 대부분 전찌개 하다 실패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전이 의외로 국물을 잘 빨아들여요. 전찌개 끓일 때 제일 주의할 게 내가 쓸 냄비를 결정하고 그 냄비에 반, 많아봐야 반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전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랑 말이 안 되죠. 이거 이 전에 한 4분의 1만 쓰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렇죠. 자 무가 저렇게 끓고 있고 만약에 무가 없으면 냄비에다 바로 준비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을 좀 준비해 볼게요. 전은 종류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많은데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권해드리는 거는 우선순위로 제일 전찌개 할 때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두부전. 그냥 전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전찌개에서 끓여놨을 때 맛있는 게 두부전. 그 다음에 빈대떡은 한 개 정도나 두 개 없어도 되지만 한 개 정도 있어서 이게 국물에 풀어지면 빈대떡은 맛있습니다. 기피하는 전, 파전. 파전은 맛있긴 한데 더러워져요. 지저분해져요. 동태전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가시 조심하세요. 애기들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랑땡 아주 좋죠. 동그랑땡, 고추전 이런 거 괜찮죠. 나머지는 뭐 거기서 거기에요. 호박전 이런 건 뭐 구색이. 그래서 만약에 전이 몇 가지가 없을 때는 두부 있죠, 두부. 두부 만약에 냉장고에 있으면 두부 꺼내셔갖고 후라이팬에다가 구우세요, 두부를. 노릇노릇 구워갖고 그거 넣어서 끓이면 두부는 좀 없으면 두부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두부전부터 먼저. 두부전 적당한 크기로 딱. 아이고, 잘못 썰었다. 이 4등분 하기도 애매하고 3등분 하자니 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두부전. 동그랑땡이나 고추전이나 깻잎전 같은 경우 완자가 들어가 있는 걸 너무 작게 쓰면 다 부서져 버려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좀 큼직하게 하셔놓고 그다음 새우전 좀 있으면 새우전 없어도 돼요 이런 건. 네. 육전 있으면 이건 신봤다예요. 육전은 신봤다. 어떻게 육전을 다 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육전. 동태전은 있으면 좋지요. 동태전. 동태전이나 이런 거는 아 이거 동태전이 아니구나. 아 제가 배추전이었네. 배추전. 내가 잘 붙였구나. 에? 동태전이 아니라 배추전. 동태전. 동태전도 좀 큼직하게 썰어놓으세요. 호박전. 이 전들 지금 드타리 버섯전 뭐 이런 새송이 버섯전 뭐 이 정도. 근데 문제는 전찌개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끓이다가 잘못하면 전 튀김 저 부침옷이 벗겨지면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찌개는 끓이면서 계속 뒤적거리면서 잘 섞여서 국물간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가능하면 근달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요령입니다. 일단은 먹기 시작하면서는 막 먹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딱 테이블에 나왔을 때 그래도 그럴싸해야지 뭔가 전찌개 같이 막 이게 어떤 전인지 모르게 다 섞여버리면 대구에 그게 있습니다. 전찌개 비슷한 게 거지탕이라고. 거지탕인가? 거지탕인가? 거지탕. 아, 거지는 사투리구나. 거지탕이라고 있어요. 제사상에 남았던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선도 넣고 그래요. 네. 특이한데 그 전찌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막 섞여버리면 정말 거지 같죠? 그러니까 잘 이해 전찌개 요령은 맛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물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꺼요. 일단 뜨거우니까 끄시고 쌀뜨물 없으면 그냥 맹물 쓰셔도 돼요. 만약에 제사 지내거나 아니면 뭐 저 뭐야 명절 지내라 하셨다가 집에 탕국 드시는 분 있으면 탕국 싸온 분 있잖아요. 무 소고기 이런 거 쓰는 집 있더라고 보면. 그럼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근데 그건 보통 다 먹어버리던데 안 남기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잘 보세요. 차곡차곡 이렇게 자 차곡차곡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간단하죠. 불을 켜세요. 불 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전찌개 끓일 때 불이 너무 세면 불이 막 끓으면서 이게 뭐예요? 막 국물이 끓으면서 전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요. 그러니까 보글보글 끌어올라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보글보글. 그다음에 국물을 살짝 보충. 요건 이제 알아서 보충하는 거예요. 잘 냄비 높이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게 전이 육수에 물에 잠겨버리면 이 안에서 움직여요. 만약에 나갈 때쯤 돼서 보충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 끓이면서 이게 넘쳐버리면 끓이면서 지가 섞여버리면 내가 죽어라 이쁘게 놓은 게 하나. 만약에 저처럼 귀신같이 실력이 있어서 대충 놔도 이렇게 딱 잡아내면 괜찮은데 만약에 해봤는데 전이 사이사이가 벼요. 그럼 물을 조금 더 조금 넣으세요. 그냥 살짝 졸인 듯이. 왜냐? 마지막에 국물 부어서 테이블에서 물 끓여 먹으면 그냥 그때 섞이면 돼. 일단은 전찌개는 무조건 보여주기예요. 예, 이 보여주기식 이 행동은 되게 안 좋은 거지. 어쩔 수 없이 전찌개는 보여주기입니다. 양파. 보셨죠? 좀 큼직큼직하게 쓰는 거. 전 크기가 있으니까. 파. 그 다음에 마늘, 간마늘. 이 정도 비율로. 마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마늘은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새우전. 이렇게 가운데만 넣으면 이제 안 섞일 수 있으니까 약간 비겁한 것 같지만 살짝 사이사이 다 넣어주세요. 새우젓으로 간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쉬워요. 생각보다 새우젓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새우젓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숟갈로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애들 먹을 거면 고춧가루 안 넣으시게 낫고 근데 고춧가루를 넣어야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다음에 조금 끓이다 보면 이제 서로 새우젓에 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이 맞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이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먹을 찌개 내가 간하는데 이걸 먹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먹을 건데. 여기서 멋이 보고 뭐?
아이고 짭조름해.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간을 봐요. 간이 똑같으면 성공. 짭조름해야 돼요. 왜냐? 마지막에 물을 넣으면서 끝낼 거니까. 이게 국간장도 쓱. 고추 좀 준비해 주시고. 청양고추 넣어야 맛있습니다. 빨간 고추는 안 쓰셔도 돼요. 괜히 품 잡으려고 넣는 거니까. 충분히 여기서 우러나게 기다려주세요. 불 지금 약하게 잡았어요. 또 숟가락으로 퍼먹을 뻔했다. 오우 맛있는데 짜. 이러면 잘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국물이 넘치도록 해서 할 건데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전찌개를 이쁘게 안 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다 집어넣으시고 간을 보시고, 전찌개를 이쁘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국물이 우러나고 충분히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고 성황극. 자, 오늘 저녁은 전찌개요 하고 테이블에 있는 버너에다 올려주시고, 버너 불을 켜신 다음에 쌀뜨물 준비했던 거. 자, 먹어야지 우리 육수. 이게 웃기는 게 한 번 끓었다 식으면 지가 딱 지들끼리 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움직여요. 그런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육수를 좀 더 준비해놔요. 왜냐면 이 육수를 넣는데 짤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잘 된 거예요. 전 찍을 때 제일 주의사항이 뭐냐면 절대 전 머리 위로 육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전 이렇게 보이게 그래야 이뻐요. 이건 맛도 맛이지만 모양으로 먹는 거라. 지금 보세요, 빼꼼히 머리가 나와 있지, 그렇죠? 아우 맛있다. 아우 이거 소주 각인데. 이게 육전이 전찌개 있는 육전은 또 달라요. 주변에 있는 소주는 치워버리지 큰일 나요. 아우 술 생각나. 아우 알아야겠다. 완자전이야. 회심의 완자전. 뭐니 뭐니 해도 완자전이야. 아! 전 말고 산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집집마다 또 다르니까 산적 같은 거 드셔도 맛있어요. 산적, 편육 이런 거 드셔도 돼지머리. 어이. 아, 완전 낫겠다.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게 김치찌개랑 비슷해요. 끓이면 끓일수록 이 전에서 그 기름진 맛이 우러나서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요. 내 거니까 내 숟갈로 해도 되잖아요. 이거 인간적으로. 그렇죠? 전 꼭 남기셨다 전찌개에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전찌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찌개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깊은 거 쓰지 마시고 낮은 거 쓰세요. 초보 때는. 그리고 깊은 거 쓰면 무조건 이 육수를 많이 잡게 돼서 안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낮은 냄비를 쓰시는 게 모양을, 전찌개는요 맛있게 하는 방법은 어차피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터득이에요. 전찌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이쁘게 하냐니까 이런 데 한번 모양 잡아보시는 거니까 가능하면 낮은 냄비 쓰세요. 만약에 나 어차피 혼자 밥 내가 집에서 혼자 먹을 거야, 어차피 나 전찌개에다 밥 비벼 먹을 거야 그러면 그냥 깊은 거 쓰시면 되고,
근데 이왕이면 연습해보세요. 이런 거 재밌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놓고 만약에 냄비 안에 전이 5분의 1밖에 차지 않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만큼 자박자박하게 물기를 잡으면 지가 버텨요. 그런 거 연습해보시면 좋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낮은 냄비 쓰세요.